입지 전 뭐였지? 입지 전적인 헌트 아 허트 잠깐만 매끄럽죠? 그리고 뉴진스 아, 네, 정민이의 트렌드 따라잡기 오늘 주제는요 뉴진스입니다. 네. 뉴진스 다들 알고 계셨나요? 하이브. 네. 네. 오. 요즘 핫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 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을 꼽아보라 하면 바로 이 뉴진스인데 BTS의 여동생 그룹으로도 불리는데요. 하이브.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두워에서 내놓은 친구들이기 때문인데 잠깐 이 어두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 수장이 바로 민희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SM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일반 평사원으로 입사했다가 이사 직함까지 단 입지 전 뭐였지? 입지 전 적인입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소녀시대 FX. 야, 미안한데 그냥 굳이 그런 표현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대단한 나 사람이다. 나 심지어 이거 연습도 했는데. 입지라고 하는 줄 알았어. 나도 옛날에 이제 공격 코미디 할 때 네. 안 되는 대사가 있어가지고 미친 듯이 연습하잖아. 네. 그럼 무조건 올라가서 실수해. 또 절죠. 맞아요. 아 하지 말걸. 어쨌든 SM에서 소녀시대, FX, 레드벨벳 등의 이 전체적인 뭐 비주얼이나 이런 거를 담당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새롭게 내놓은 그룹이 바로 뉴진스예요. 일단 이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언제 입어도 질리지 않는 진. 청바지 있잖아요. 요 진이자 새로운 유전자 진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 걸그룹이고요. 풋풋하고 좀 자연스러운 10대 소녀상을 살려서 기존에 정형화된 걸그룹은 최근에 이제 뭐 걸크러쉬나 아니면은 좀 하이틴 느낌이 나는 그런 걸그룹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은 보면은 좀 되게 새로운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좀 뮤직비디오를 보고서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장 데뷔곡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뉴진스의 어텐션. 노래를 잘 뽑았어요. 그 제일 어린 선수가 그 어린 선수가 아니라 제일 어린 멤버가 08년생이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진짜 어리죠. 와. 너무 상큼해. 너무 내가 잘 집에 잘 때 입는 바지구나. 진짜 나 저 바지야. 나 잘 때 농구 바지. 시원하지. 보기만 해도 좀 청량해지는 싱그럽다. 느낌이고 사실 그 계속 아무리 아이돌이어도 나이 어려도 무조건 섹시 컨셉 다 들어가는데 그거를 완전 빼고 더 어린 나이대로 가서 완전 그냥 퓨어하게 간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16.4세래요. 그래서 걸그룹 중 지금 최연소고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지, 한이, 다니엘, 혜린, 혜인 이렇게 5명이에요. 혜인 씨가 2008년생이네요. 08년생 인천 남구 문학동이네요. 네, 인천 출신. 그리고 이분이 동네 동생이구나. 동네 이런 친구 있었어요? 동생이라 동생. 동양이네요. 08년 혹시 뭐 하셨나요? 08년에? 08년에 나 장원 형은 개그맨 되고 나서 이제 이제 막 신인 개그맨 되고 난 다 2007년에 됐으니까. 무슨 누나는 방송 하고 계실 때죠? 저 하고 있을 때죠. 난 08년이 제대한 애인데 제가 좀 늦게 가서 0705년이 08년 말에 제대했어요. 저도 08 제대. 08 제대고 장원이 형이 28 결혼했으면 혜인 씨가 딸이에요. 그지. 2008년생이니까. 2008년생이니까 내가 30살 때니까. 네. 그 완전 아들 딸이지. 늦둥이지. 늦둥이. 늦둥이 그래. 늦둥이야. 늦둥이. 저는 제가 직접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네. 프로게이머 05년생을 본 적이 있어요. 05. 저랑 20살 차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냥 애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어린 거 아니야? 그치.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민희진 씨 있잖아요. 네. 이분이 실제로 이 멤버들을 이제 데뷔하기 전에 한번 부모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정말 이 멤버들의 부모님이 그냥 자기 또래더래요. 그래서 마치 정말 자기가 엄마가 된 마음으로 이 멤버들을 친해지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집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음식도 먹으면서 뭐 그렇게 좀 가까워지는 데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민희진 씨가 장원이 형이랑 동갑이니까 79년생이니까.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는 이 그룹을 딱 보면서 처음에 느꼈던 느낌이 예전에 우리가 듀스가 나왔을 때 진짜 신선하고 이런 그룹 없었다라는 그런 충격을 받았잖아요. 저는 좀 이 그룹을 뉴진스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SES 처음 나왔을 때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되게 순수한 컨셉이잖아. 근데 어디 어느 그 취미 생활을 가도
그런 얘기가 있어. 돌고 돌아 퓨어함으로 간다. 결국은 결국은 순정.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네. 특히 차주하고 이런 남자들이 튠업 하고 하다가 순정. 마지막에는 순정으로 가는 이유를 뉴진스를 보고 알았다. 뭐 이런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맞아. 진짜 돌고 돌아 그러니까 순수함으로 가는 거야. 결국은 다 이거저거 다 해보니 결국은 순수한 게 최고다. 네. 근데 이 뉴진스가 제가 느끼기에 지금 먹히고 있는 건 사실 남초보다 여초 쪽입니다. 맞아요. 근데 속으로 높은 게 여초 쪽이다. 근데 보통 오래가는 그룹들은 여초픽이거든요. 왜냐면 실제 구미력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당연히 인기가 있지만 네. 이들보다 다른 그룹이 인기가 더 많다면 이거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종윤 씨가 얘기했듯이 이 미니진 씨가 이 뉴진스라는 그룹을 만들면서 타겟팅했던 게 애초에 남성이 아니에요. 10대, 20대 여성층을 타겟팅을 했고 아까 문서 언니도 이야기했듯이 남성들한테 좀 섹슈얼리티를 어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대, 20대 여성들이 좀 닮고 싶어하는 스타, 워너비로 이렇게 조금 마케팅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남자애들은 그냥 애프터스쿨 좋아하거든요. 아주 원초적으로 가면 근데 아무것도 안 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사요. 애프터스쿨 진짜 옛날이다. 좋아하는구나. 근데 애프터스쿨 너무 옛날로 간 거 아니니? 너무 옛날입니까? 근데 애프터스쿨 진짜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장난 대놓고, 아니잖아. 아 대놓고 섹시한 베이비복스 좋아했던 것처럼 남자들이 그거 너무 근데 베이비복스 좀 맞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또 무서우니까 거기는 베이비 빡성들이 되죠. 그런 쪽에 또 원조들 디바란 말이야. 거기 너무 섭지. 거기는 제보가 있어요. 개보. 너무 섭지. 네. 어쨌든 지금 보는 이 뉴진스도 주류에 좀 반대되는 컨셉. 이 컨셉을 되게 잘 잡았는데 컨셉 뉴트로가 요즘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트로 느낌을 나게 또 컨셉을 잡았고 요즘 여자 아이돌에 좀 질린 것들이 많았는데 딱 반대되게 신선한 감성이어서 좋다. 뭐 요런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녹음 시점으로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야 근데 빠르게 이름을 날렸다. 각종 음악 방송에서 1위 차지하고 있고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발표된 K-POP 아이돌 데뷔곡 중에 최초로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일간 주간 차트를 지금 싹쓸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4주 연속 올랐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 게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캠핑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여성 캠퍼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누가 봐도 딱 저거는 노출을 노렸다. 좀 하려고 노렸다. 이제 글래머러스한 이제 몸매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캠핑을 좋아하니까 보다가 되게 세게 현타가 온 거야 나도. 그래서 요즘 보는 캠퍼는 구독자도 별로 없고 네. 나이가 한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저는 뉴진스 같이 이렇게 긴 생머리에 그냥 되게 수수하게 생기신 화장 분이고 귀엽고. 화장기 없고 듀이 예쁜데요? 예쁜데? 아니 예쁜데 이게 되게 수수하잖아. 이렇게 화장 안 하고 꾸미지 않고 예쁜 건 진짜 졸라 예쁘다는 거거든요. 수수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화장이 제일 힘든 화장 아니야. 네. 아무것도 꾸안꾸. 안 해. 아니야 제 수염이야. 꾸안꾸야 꾸안꾸. 너무 꾸안꾸야. 미인이신데? 뭐야 외모 안 본다더니. 아니 왜? 100% 그러니까. 꾸안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본다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저런 깔끔한 느낌 그냥 너무 막 꾸며지지 않은 걸로 가게 되더라고. 형이구네. 아이돌이 뉴진스 느낌이네요. 캠핑계의 뉴진스. 그래. 그러니까 뉴진스 보면서 그리고 딱 비숑 입고 예쁜 그림이 딱 나오네. 쟤는 자주 나오진 않아. 잘 알고 있군요. 근데 장원이 형이 좋아하는 거 아니네.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 쟤 유명해지는 거 싫단 말이야. 뭐야 나만 알고 싶은. 그럼 이 방송 나가고 나서 듀이가 연락이 와서 M장객 팬인데 혹시 엠크나이트 한 번만 출연해 줄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찐으로 좋아했어 지금. 우리한테선 볼 수 없었던 미소. 아, 또 바이크도 타요 또 저 친구들. 그러네. 지금 제가 그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네. 정지를 해놨는데 장원이 형이 좋아하는 거 다 있어. 반려동물 있죠. 캠핑하죠. 마이크 있죠. 그리고 그 얼그레이 하이볼 또 요즘에 많이 마시는 것도 딱 적혀 있잖아. 그리고 솔로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 저건 솔로가 아니라 솔로 캠핑, 혼자 가는 캠핑이라고 바보야. 나도 그 솔로를 잘한데. 솔캠이라 해서 혼자 가는 캠핑. 나는 캠핑이라 그래요. 솔로인 줄 알았네. 연애 안 하는. 복구야.
그래서 뉴진스가 또 최근에 하고 있는 마케팅 방법 중에 네. 더현대서울 여기도 이제 10대 2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백화점이잖아요. 여기에 뉴진스 팝업이 열렸어요. 굉장히 인기리에 운영이 됐던 팝업 스토어인데 일단 여기 이 팝업 내부도 뉴진스의 미니 앨범 콘셉트 디자인과 유사하게 아주 예쁘다. 잘 해놨고 네, 다양한 굿즈 그리고 체험형 컨텐츠들이 여기에 전시가 됐어요. 아까 기본 컨셉이 레트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음악 듣던 그 추억의 CDP 이런 거를 이제 굿즈랑 같이 소품으로 전시해놓기도 하고 가장 좀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 10대들은 공중전화기를 아예 모르잖아요. 모르는 경우 있겠죠. 네. 모르는 분도 있겠지. 거의 안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공중전화기를 팝업 스토어 곳곳에 요거를 설치했대요. 그래서 수화기를 들면은 이 뉴진스의 데뷔 앨범 수록곡 중에 이 헐트 데뷔 앨범 힘들다 진짜. 매끄럽죠? 헐트. 영화 때문에 헷갈려요. 헌트면 전화 받았는데 국가를 찬탈하고 국민 학살 한죄로 널 지켜줘야 한다. 공중전화기에서 이제. 그리고 뉴진스인데 헌트는 좀 그렇지 않아? 뉴진스 사냥. 자, 헐트라는 곡이 있는데 이 수록곡의 멤버 벌. 멤버 중에 벌이 있나요? 땡벌, 요왕벌 네. 네. 이렇게 그리고 뉴진스 장수말벌 멤버별로 솔로 버전의 음원 등을 들을 수 있게 전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공중전화 이렇게 전화하면은 노래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추억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뉴진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 공중전화기가 팝업에서 굉장히 인기였다고 합니다. 네. 조금씩 상태를 달리하긴 하지만 뭔가 누군가 그러니까 연예인 혹은 스타 셀럽을 좋아하는 마음은 우리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럼.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씩만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우리도 뭐 음성 사서 엄청 하고 아, 그 핑클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 아직까지도 저는 생생하거든요. 핑클. 제가 재수할 때였는데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집에 케이블 TV가 없었는데 재수학원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난 기숙학원이었으니까 나와서 집에 왔는데 엠넷이 나오는 거야. 엠넷을 딱 틀었는데 틀자마자 나왔던 게 핑클 블루레인이었어. 근데 핑클이 되게 막 예뻐 보이는 느낌이었었어요? 형 느낌에? 그때? 그냥 블루레인이 조금 칙칙한 느낌 아니었나? 블루레인은 좀 그랬지. 일단 케이블에서 이제 그런 뮤직비디오 나오는 엠넷이 MTV에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 그래, 그건 신기하지. 딱 틀자마자 딱 나오는 게 뭔가 운명 같은 만남. 그리고 난 그리고 얼굴 보면 다 예쁘니까. 그때 밖에 당시 아니 이거 궁금해서 그런 거 같아. 좋았다니까 왜 씨발 왜 당황하게 만들어. 아니 아 보이는 줄 알았는데 예뻐 보이냐니까 아니 그리고 아무도 안 도와줘. 아니 난 내가 그래서 부산에 핑크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놨 또 나만 모르는 나만 모르는 뭔가 있었나 커뮤니티에서 무리를 일으킨 건 SNS 휴가 나 그래서 아 도박을 한 게 왜 이렇게 저런 말을 나 그래서 도박을 한 게 핑크이었나? 아니야. 그건 SES예요. SES.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약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왜 진짜 처음 사실은 핑클보다 SES가 먼저 나왔고 핑클이 어떻게 보면 약간 카피로 나온 거잖아요. 그치. 근데 SES가 나왔을 때 파급력 같진 않았으니까 핑클이. 저는 SES는 상큼한 느낌이었고 핑클은 봤을 때 블루레인이 너무 이게 왜 이렇게 칙칙해? 그 약간 특이하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의견 알겠는데 존중하는데 내가 아직 말이 안 끝났잖아. 핑크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방금은 진짜 당황한 기억을 느껴서 실제로 그리고 핑크는 순간 좀 오만가지 생각이 나는데 핑크를 거론하면 안 되는 이름인가? 아 내가 좋다는데 왜 2집 때 인기 있었어. 2집 때는 별로 맞아 1집 때 별로 난 좋아했다고. 그렇지 난 좋아했다고 성윤이한테 존나 꽂혀서 내 그 다이어리에 성윤이 사진밖에 없었어. 이제는 남의 이제 추억만 좀 더 들려 그러는데. 아 이거 뭐 하이포이라고 있나요? 어떻게 읽나요 그걸? 하이포이. 하이포이. 이 노래도 되게 좋아요. 이 노래가 좋아요. 뉴진스가 노래를 다 잘 뽑아요. 음반 톤이나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들은 아이돌이라는 걸 배제하고 음악만 들으면
그 굉장히 트렌디한 팝들을 다 가져오는 편이라서 노래들이 대부분 잘 뽑혀요. 어텐션, 하이보이, 쿠키, 헐트 이렇게 네 곡을 지금 공개했는데 네 곡 다 좋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몰랐던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호기심이 생기시면 요즘 또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룹은 아이돌 그룹은 어떤 모습인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